세계 불교를 가다 오늘은 몽골 불교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원의 나라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 속에서 옴마니 파드메 훔을 독송. 지금 몽골은 가장 지금 좋을 때입니다. 초원과 그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그 기분 참 상쾌하죠. 7월달은 몽골의 참 그 계절 중에서 가장 아주 좋고 몽골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고 나담이라는 축제를 또 개최하고 그러죠. 몽골은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과 밀접한 관련 속에 존재하는 뭐 형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인종적으로 몽골로이드라는 인종적 인재 관계이고 몽골인과 한국인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이제 형제라고 그렇죠. 언어적으로도 우랄 알타이어족이라는 이제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 옛날 같은 조상을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몽골과 한국은 이런 인종적 언어적 인류학적 관련을 뭐 천착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국에 약 4만 명의 몽골 출신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3D 업종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극소수는 이제 유학생들이고 또 울란바토르와 서울을 오고 하면서 보따리 무역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죠. 몽골 인구의 반 이상이 한국을 다녀갔을 정도로 한국과 친숙합니다. 몽골의 국명은 몽골국, 이제 몽골 울스라고 그러죠. 몽골 울스이며, 공용어는 이제 몽골어, 합해 다니는 투그릭이라고 하고, 인구는 약 한 330만 명에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몽골을 이제 제외한 외몽골, 지금 몽골, 리퍼블릭 오브 몽골리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몽골에는 약 3,000명 정도의 이제 교민이 살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기독교 선교사들인데, 신분을 감추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뭐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국을 선교화해서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이들의 목표이고, 울란바토르 대학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언어 한국학과도 선교사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사실상 이들의 영향력 하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온 선교사들은 몽골은 한국 다음으로 선교되어야 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한국에서의 선교 노하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교 이야기는 뭐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2020년 몽골 인구 조사에 따르면 불교는 몽골 인구의 70%가 신봉하는 주류 종교입니다. 몽골 불교는 티베트 겔룩파와 까규파의 번맥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겔룩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몽골 불교는 원나라 황제가 티베트 불교로 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몽골 제국의 붕괴 이후 무속 전통으로 돌아왔지만 불교는 16, 17세기와 다시 등장했습니다. 16, 17세기에 다시 이제 등장을 했죠. 몽골은 종교적으로 자연 숭배 사상이 널리 퍼진 나라로서 샤머니즘이 뿌리를 내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부터 탱그리, 이 탱그리란 말은 고대 트르크, 지금 터키예요, 터키. 사상이 있어 이제 왔습니다. 탱그리란 용어의 개념은 터키와 몽골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신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우리도 하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님.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탱그리 신앙은 신화적인 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은 청명한 창공으로 가득한 하늘 어딘가에 아마 존재하는 신령한 존재로서의 하느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족은 한때 유라시아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정복하여 몽골 제국을 세웠습니다. 14세기 중국에 세웠던 원제국은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무너지자 몽골족들은 다시 자기들의 고대 신앙책인 샤머니즘으로 이제 돌아갔죠. 그 후 1578년 군사 지도자인 알탕칸은 이제 징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신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을 갖고 흩어진 몽골 제후국들의 연합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동시에 티베트 불교의 겔룩바, 이제 항모파라고 그러죠. 항모파. 말하자면 노란 모자를 이제 쓰고 있거든요. 수장을 초청하여 스스로 불교의 보호와 후원전 의식을 치르고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몽골의 알탕칸은 달라일라마라는 칭호를 티베트 불교 최고 지도자에게 수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달라일라마의 전통은 그대로 이어서 현재는 이제 14세 달라일라마가 되어 있는데, 달라일라마라는 의미는 대양의 지혜, 대양의 지혜, wisdom of ocean이라는 뜻이고, 티베트 불교에는 닝마빠, 이거는 9세기 이전에 이제 성립을 했고, 까규파, 11세기 이전에 성립을 했고, 샤카파, 또 겔룩파 등 4개 종파가 있지만, 이제 몽골에는 황모파, 엘로헤시라고 그러죠. 겔룩파가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다라이라마도 뭐 겔룩파에 속합니다. 이런 불교 역사를 갖고 있는 몽골 불교는 1920년대 이제 공산화되었죠. 소련의 이성국가로 70년 동안 종교활동의 암흑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 많은 라마들을 이제 환속시키거나 처형하고 사원을 항폐화시켰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몽골이 이제 민주국가 시장경제체제로 독립국가가 되면서 불교활동 또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1990년대 초부터 몽골 불교와의 교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몽골 고원의 역사는 흉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 몽골족은 이제 오랑캐였죠. 초원의 유목민족인 몽골족은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명화되지 않는 비세련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야말로 자연과 함께 목축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마천이 그의 불후의 명저인 역사서인 사기권 110에서 흉노열전을 이제 소개함으로써 흉노오랑캐라는 관념이 이제 고정화되었습니다. 사실 한민족은 언어학적으로나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몽골족과 먼 조상이 같고 우랄알타이어족에서 몽골어와 퉁구스어로 갈라진 것 같은 어족이면서도 중국,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문화나 성략을 존중하는 사대주의에 깊이 경도되어 있는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요나라는 네몽고와 만주를 배경으로 한 거란족이 세웠고, 금나라는 퉁구스계인 만주족인 여진족이 세웠고,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들인데도 우리는 당송이나 명나라를 중국의 정통으로 보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나 청나라는 한민족인 퉁구스계와는 사촌지간들인 것입니다. 퉁구스계는 바이카로에서 동몽골을 경유하여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이주해 왔다는 설이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볼 때, 흉노는 우리의 먼 친척이 이제 아니겠는지요. 중국 불교나 동아시아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거의가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불교를, 특히 송대의 선불교를 이제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고, 비중국계 민족의 불교는 도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본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흉노이며
선비족임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식자들은 한국은 먼 친척의 나라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징기즉한의 경우에는 퉁구스계의 동호회에서 갈라진 분파라는 가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흉노, 선비, 동호 등이 전부 몽골인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몽골 고원은 흉노, 선비족동이 지배하다가 이후 몽골 고원과 중국의 북방을 장한 나라들은 516국이라고 해서 중국 민족이 아닌 비중국 민족인 흉노족, 그 다음에 가을족이라고 있죠. 가을족, 흉노의 불종이 중에 선비족, 저족, 티베트 계통, 그 다음에 강족, 내나 티베트 계통의 이른바 5호가 잇따라 이제 정권을 수립하여 일백 수십 년간 부귀가 일어날 때까지 서로 흥망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후 선비족 닥발부가 중국 하북 지역에 세운 북조 최초의 왕조인 부귀를 세웁니다. 원이 후이라고도 하는데 3세기 중엽 닥발부는 내몽골의 바엔타라 지방에서 세력을 높였으나 4세기 초 이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북변의 오이를 도모하려는 서진으로부터 산시성 북부의 땅을 얻음으로써 고대 세력을 신장하였습니다. 315년 군장인 닥발이로는 서진의 관작을 받고 대왕으로 이제 봉해졌습니다. 닥발 12건 때 전진의 부견과의 싸움에 패하여 정권이 와야 되었지만 부견이 비수전투에서 패한 계를 이용하여 닥발규는 나라를 재건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국호를 위나라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구려 불교는 부견이 전진해서 부견이 전해줬다고 그랬죠. 부견. 중국의 한족이 전해준 게 아닙니다. 이어 내몽골 여러 부족을 평정하고 후연을 격파 합의 평야에 진출하여 국토를 평성 지금의 산시성 다통, 대동이라고 그러죠. 다통에 이제 정하였죠. 이진 남북조를 거치고 수나라 당나라를 지나서 송나라에 이르러서 북방민족은 10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중국 북방에서 거란이 세운 정복왕조의 요나라를 세웁니다. 요는 비중국 민족인 거란이 중국 북방의 내몽고죠. 지역을 중심으로 세운 왕조로서는 916년 건국 당시의 명칭은 거란국이었지만 938년 연운주 16주를 획득한 네 나라 명칭을 요라고 하였습니다. 1125년 여진이 세운 금에 멸망되었지만 야율대석이 중앙아시아 서열을 공고하여 1218년 칭기즈칸의 몽골의 병합 때까지 이제 존속하였습니다. 금나라는 퉁구스족 계통의 여진족이 건립한 왕조입니다. 장건년은 완암부의 주장 아구다입니다. 여진족은 본래 10세기 초 이후 거란족이 세운 요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12세기 초 북만주 하얼빈 남동쪽의 안추 후수이 부근에 있던 완암부의 세력이 커지자 그 주장인 아구다가 요를 배반하고 자립하여 제2에 올라 국호를 이제 금이라 했습니다. 그가 곧 금나라 태조입니다. 금나라는 그들의 근거지 도읍을 정하는데 이곳은 후에 상경 회령부라고 하였습니다. 금이라는 국호는 근거지인 안추 후수에 금이 많이 산출된 점에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인지합니다. 태조는 요군을 격파하여 그 영토를 넓혀나갔으며 1120년에는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요를 협격하여 만주 지역으로부터 요우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태조는 산시성의 다통 허베이성의 연경, 지금은 베이징이죠. 인출하였고, 25년 제2대 태종 때에는 요를 멸망시키고, 서하와 고려를 복속시켰습니다. 이후 금은 새롭게 등장한 징기징간의 몽골 제국에 이제 손을 들고 만 것입니다. 몽골이라고 하면은 징기즈칸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몽골은 원제국이
명나라에 망하고 현재 내몽골과 외몽골 지역으로 이제 후퇴해서 북원을 세워서 견디다가 이제 청의 복속에 청의 지배를 받다가 1911년 독립을 쟁취하나 1920년 외몽골은 소련에 복속되고 내몽골은 중국에 편입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외몽골은 이제 소련의 이생국가로 있다가 1990년 소 연방이 해체되면서 자유국가인 몽골 국가가 되어 우리나라와도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하였으며 내몽골은 중국의 내몽고 자치구가 되어 있습니다. 12세기 칭기즈칸이 몽골의 제 모든 부족을 연합하여 몽골 제국을 세우면서 사실상 몽골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1990년 한국과의 수교 이후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와 접한 이르쿠츠크와 브리아트 공화국 수도인 울란우데를 경유하여 울란바토르에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뭐 최초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당시만 해도 징기즈칸은 부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랜 소련 공산 이성국가에서 잠을 덜 깬 듯 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나고 드디어 한국이라는 존재를 실감하는 데 됐습니다. 동시에 칭기즈칸의 존재가 서서히 모습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한참 동안 망각이나 이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그 방문자들이 칭기즈칸을 들먹이면서 반복해서 칭기즈칸을 노래하듯 이제 화두에 올렸습니다. 레닌 동상은 심지어 울란바토르 호텔 앞에 서 있었고 브리아트 공화국 울란우데 시내 한 복판에도 이제 서 있었죠. 내가 만난 분들은 거의가 이제 지식인들이었고 대통령 특별 뭐 보좌관들과 국립대학과 과학원의 교수 학자들이었습니다. 서서히 칭기즈칸의 존재를 인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인 수하바르트 광장의 정부 청사에 칭기즈칸 동상을 세우고 그 밖의 지역에도 동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몽골보다 내몽골은 1940년 된 국민당 정부 시절에 이미 칭기즈칸 사당과 능을 세운 것을 보면 칭기즈칸의 존재에 대해서 일찍이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외몽골은 몽골의 고문자를 버리고 키릴 문자로 전환했지만 내몽골은 지금도 몽골의 고문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한동안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했었으나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종교의 자유를 되찾아서 현재는 종교활동이 자유스럽습니다. 유일하게 공산국가 시절에 단 하의 사찰만 허용해서 이제 불교의 맹맥은 단절되지 않았고 소수에 불과 학자들에게 불교 연구의 기회를 제공해서 승가와 불교 학맥이 단절되지 않다가 1990년 이후 다시 옛 몽골 불교의 영화를 되찾는 계기가 이제 되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몽골은 뭐 역사적으로 우리하고는 뭐 사촌지간이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겠고 몽골 불교가 뭐 한 70년 정도 이제 관제 불교 사찰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찰이 한 300개 또 라마가 한 3,000명 정도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불교를 찾았다 회복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몽골 불교를 찾아서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